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금일 애프터플레이 패션쇼의 보안관 역할을 맡게 된 패션 크리에이터 김봉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애프터플레이 패션쇼 현장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한 3시간 뒤에 이제 쇼가 시작될 건데, 제가 오늘 쇼에 MC를 맡게 됐어요. 어떻게 제가 MC를 맡게 되는지 좀 설명해 드리면은, 제가 원래 이렇게 브랜드랑 같이 이런 멋진 패션쇼 같은 거 디렉에 참여해보고 싶었어, 한번. 그래서 이제 브랜드랑 원래는 이제 다른 건으로 미팅을 하다가 막 얘기하는데, 이제 패션쇼 합니다. 저도 같이 뭐 참여해서 해볼 수 있을까요? 뭐 하다가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데, 지금 너무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패션쇼의 MC도 맡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뭐냐면은, 이제 애프터프레이라는 브랜드가 매 시즌마다 정말 큰 규모의 패션쇼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멋있는 모델분들도 많이 섭외하고 멋있는 공간 빌려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되게 많이 쓴단 말이죠. 돈을 되게 많이 써가면서 이런 쇼를 준비해 가면서 소비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애프터프레이라는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소비자들은 잘 전달받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프로젝트가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지도 또 영상 보시면서 피드백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멋진 쇼로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리허설 시작한다고 하니까 한번 리허설 다녀와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여기서. 그러면 이제 다들 쭉 일자로 서 계실 거잖아요. 네, 양쪽. 그때 이렇게 뭐 앞으로 오시나요? 그냥 이쪽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떨어지는 거지. 되도록이면 뭐 앞에 이렇게 주시하면서 양옆에 보면서. 리허설. 드론 멋있어요, 드론. 레전드. 아, 여러분들 돈 많이 썼습니다. 돈 많이 썼습니다. 고개 숙여주세요. 다들 고개 숙여주세요. 미쳤다. 이거 시원해지게 하는 거예요? 아주 살짝 시원해. 뭐 하세요, 벌써? 알바하고 있습니다. 헤드가 주는 거야? 형 이거 써야지. 그래서 살짝 꺼내가지고 패치. 내가 이거 석정이 멈춰왔거든요. 아니, 쉬워서 냉장고 저기 뒤에 가시면 얼음 물 있으시고, 이거는 저 형 티셔츠 헤드랑 책임. 안 가져올 걸. 안 가져올 걸. 같이 돌아가시고 싶어. 거모야, 여물 먹자. 거모야, 염을 먹자.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금일 애프터페이 패션쇼의 보안관 역할을 맡게 된 패션 크리에이터 김거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멋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 귀한 시간 내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곧 저희가 준비한 쇼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특별한 공간에서 준비하는 쇼인 만큼 여러분들이 다들 카우보이, 카우걸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카우보이, 카우걸이 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여러분들이 입장하시면서 전달받았던 페도라를 써주시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쇼가 조금 더 특별한 순간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쓰신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애프터페이 24 애프터블 패션쇼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이제 세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타이틀 아래 여러분들의 모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버스를 타시면서 작성해주신 설문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에 저희가 총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바보 같았던 순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장 용감했었던 순간을 저희가 작성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제 카운터에서 모자를 받아가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작성해주신 설문지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정말 바보 같았던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또 한편으로 정말 용감했었던 분들이 많았는데,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용감했던 순간을 알려주세요 해서 이제 전 남자친구 번호 딴 순간이라고 작성해주셨고요. 가장 바보 같았던 순간도 알려주세요에 전 남자친구 번호 딴 순간으로 답변해주셨습니다. 혹시 이 설문지 작성해보신 분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네. 어땠어, 시검 씨? 좀 절었죠? 많이 절던데요? 아니 제가 원래 이런 거 잘하는데 나 MC. 아 근데 사람들이 표정이 다 너무 무서워. 다 너무 굳어 있어 표정이. 그래갖고 나도 긴장이 확 됐던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뭐 어쨌든 그래도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아쉬운 만큼 더 성장하는 거니까 부족한 부분 더 채워가지고 나중에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더 잘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원래는 쇼만 보여주고 끝날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같이 기획에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패션쇼를 보면서 이런 디자이너 인터뷰에 좀 매력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디자이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걸 준비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웨스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니라 웨스턴이라는 문화가 가는 의미. 그래서 애프터프레이가 생각하는 웨스턴, 애프터프레이의 웨스턴은 어떤 웨스턴인가, 뭐 이런 거에 조금 집중을 해가지고 이런 세션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뭐 이번 쇼가 어땠는지 좀 몇 명 잡아다가 인터뷰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또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해. 몇 명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인터뷰는 저희 이번 쇼를 위해 가장 많이 진짜 애쓴 저희 태칸 씨, 태칸 씨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제가 아까 세션에서도 말했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런 쇼를 준비하게 되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그 브랜드는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돈을 투자를 하던 간에 그 브랜드가 새로운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아까운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이런 좀 새로운 공간에서 런웨이를 진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건 사실 모든 브랜드한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프터프레이 같은 경우는 매 시즌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런웨이를 항상 고집하잖아요. 이 런웨이를 고집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그 모든 패션 브랜드가 뭐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 해외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전통적인 패션 강국에서도 런웨이를 진행을 하니까 저희도 이제 뭔가 그런 부분이 패션 브랜드라면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갖춰야 되는 요소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이렇게 패션 런웨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저희 또 얼굴 마담 호수님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 애프터프레이 진짜 웨스턴 지나가나, 진짜 웨스턴. 자, 이번 애프터프레이의 24 FW 패션쇼, 이 웨스턴이란 타이틀로 진행이 되는데, 호수님이 최근에 웨스턴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호수님 봤을 때 이번 컬렉션 어땠는지? 저는 웨스턴을 현대적으로 제일 잘 풀어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컬러감, 이제 웨스턴 하면은 떠오르는 컬러감들이 있잖아요. 이런 뭐 브라운 톤도 그렇고, 아니면 약간 밝은 그런 진한 카멜 컬러도 그렇고, 그런 컬러들이 애프터프레이스럽게 되게 컬러가 이쁜데? 라는 생각이 딱 들 수 있도록 잘 배치해 둔 것 같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웨스턴이라는 클래식한 주제를 애프터프레이만의
애프터 프레임 안에 현대적으로 잘 풀어냈다? 그러니까 웨스턴 하면은 사실 좀 빈티지한 그런 러프한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애프터 프레이가 컨템포러리 브랜드다 보니까 현대적으로 보일 수 있게 고급스러운 웨스턴이었다. 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애프터 프레이의 이제 인준 대표님 인터뷰를 진행해볼까 하는데, 뭐 저희가 세션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뭐 이번에 애프터 페이가 뭐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매 시즌마다 정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통해서 이제 멋진 공간에서 멋진 모델 분들과 함께 런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고집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제가 보고 자라온 패션은 패션쇼에서 오는 낭만이 너무나 중요한 패션이었어서. 뭐 랄프 시몬스나 드리스 반 노튼이나 뭐 질 샌더나 제가 본 패션은 이런 패션쇼와 런웨이를 통해서 완성되는 멋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그런 방향을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아, 너무 있었어요. 아, 네, 자, 저희 현영님도 이제 모셔봤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아이템이나 스타일링 있었습니까? 저는 그 가디건 제품이 눈에 띄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가디건이 아니라 여기 웨스턴 패턴 모양으로 해가지고 모가 나 있는 가디건이었던 걸로 보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가디건 중에서 웨스턴이랑 이렇게 결합해서 한다는 게 뭔가 신선해가지고 전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계속 기억이 남네요, 머릿속에. 그리고 패딩은 워낙에 잘 나가니까. 근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이것도 또 웨스턴 패턴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너무 좋지 않나, 잘 나갈 것 같아요, 그거.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다음으로 인터뷰 해볼 분은 저희 구독자? 네네, 맞습니다. 아, 네, 방금 구독한 거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구독하고 계셨는데, 아, 오늘 너무 멋지셔가지고 특히 저 이 스카프 스타일링이 웨스턴이 드레스 코드여서 일부러 노리시고. 아, 예, 맞습니다. 아, 너무 멋있게 하고 오셔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애프터 프레이 패션쇼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뭐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쇼 보면서 혹은 이런 세션 시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은 네, 그 패딩에, 브라운 패딩에 이쪽 요크 쪽인데 약간 웨스턴하게 들어간, 아, 네. 요크를 활용했던 그 패딩이 조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약간 쇼를 했을 때 되게 스타일링 자체가 매력적인 연출이 되게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옷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약간 오면서도 되게 버스에서 영화 같은 게 많았는데 영화에서도 영화를 받으셨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애프터 프레이만으로 되게 잘 풀어낸 이번 시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또 다음번에는 이제 여성분들 한번 모셔봤는데, 아까 저희 경품 받아가신, 그쵸? 인생에서 가장 용감했던 순간과 바보 같았던 순간이 둘 다 전남친 번호를 딴 행위였는데, 혹시 저희가 오늘 애프터프레이 이번 행사를 가지면서 뭐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았는지 한 번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애프터프레이가 워먼즈 컬렉션을 처음 이제 런칭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해외에서도 애프터프레이가 되게 잘 되고 있는데 그거에 맞게 이제 소비자들이랑 이제 워먼즈도 애프터프레이 색깔을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잘 드러내는 걸 직접적으로 잘 보여준 행사인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세트 같은 것도 완벽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기획을 했다는 게 되게 신선하고 좀 재밌고 좋은 추억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성공입니다.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저는 우선 그 일단 색감을 분홍색을 많이 썼었는데 그게 되게 잘 쓴 것 같고, 이렇게 행사장을 되게 잘 담은 것 같아서 그게 되게 멋있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다음으로 또 모셔본 분은 이제 너무 유명한, 사실 너무 이제 스타일이 좋으신 연재님 한번 모셔봤는데, 혹시 이번 애프터프레이 쇼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웨스턴 무드의 룩은 딴 데에서 잘 못 봤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 웨스턴 무드 기반으로 해서, 근데 생각보다 웨어러블에서 좋았던 컬렉션이고, 저는 또 애프터프레이랑 콜라보한 제품들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자, 여러분 저희 또 제주도에서 이번 쇼를 보기 위해 먼 길 해주신 저희 구독자분 또 만나봤게 되었는데 이번 쇼 보면서 나는 특별히 뭐 이런 부분들이 괜찮았다. 뭐 스타일링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뭐 구성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아, 저는 그 런웨이 같은 경우를 처음 보는 경우다 보니까 연출 같은 거 뭐 노래 나오는 거라든지 막 마지막에 딱 쓰셨을 때 여운이 막 좀 심하게 남았거든요. 아, 모델분 쫙 썼을 때? 네, 그때 아 이래서 사람들이 옷 좋아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가까이서 좀 찍었을 걸 그랬어요. 진짜 솔직 담백한 것 같아요. 왜냐면 또 패션쇼가 전해주는 이게 있잖아요, 감동이라는 게. 저는 직접 보니까 또 와닿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저희가 총 한 다섯 분 정도 인터뷰를 진행해봤는데 좀 진지하게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공간이 진지하지가 않아. 아무튼 제가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한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또 마이크를 잡아보고 한 후기를 말씀드리면 너무 즐거웠다. 제가 제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애프터플레이를 함께 준비한 이 웨스턴이라는 의미가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혹은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보다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브랜드가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바람인데 혹시나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뭔가 저희가 뭔가 이렇게 디렉팅하는 거 참여해서 멋진 행사 기획하는 거 너무 즐겁고 아까 인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멋있는 답변이지 않았나요? 이게 패션이 아니냐, 자기는 이런 패션을 보고 자랐다,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영상 핵심이 되는 것 같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애프터플레이 관계자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